여기야, 수진아. 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근데 팀한테 전화 받았어? 전화?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팀이 아직 안 왔거든. 어? 정말? 팀이 안올 리가 없어. 이 자리 본인이 부탁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그러네. 근데 왜안 오지? 올 거야. 안올 리가 있겠어? 기다려 보자.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와, 진짜 안 오네. 그러게. 우리 팀이 오든 말든 먼저 먹자. 저기요. 여기 짜장면하고 짬뽕 주세요. 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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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렀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해?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던지 세 번이나 불렀는데 모르니? 팀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난 신경 끌래. 안 되겠다. 나 먼저 가볼게. 미안. 야, 그럼 짜장면은? 너가 다 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정말? 아싸. 여보세요? 여보세요? 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해, 수진아. 뭐좀 하느라고. 무슨 일? 철수하고 나하고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사실은 차가 갑자기 서서 차하고 씨름 좀 하느라고. 차가 고장난 거야? 그게 아니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선 거였어. 그래서 2시간 동안 주유소까지 차를 미느라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 나보다는 철수가 배고픔을 참느라고 고생을 했지. 물론 지금은 짜장면과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겠지만. 뭐? 짜장면하고 짬뽕을 한꺼번에?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진아, 차에 기름 다 넣었어. 지금 차 타고 너한테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그럼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날까? 그래,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 맞다. 철수는 어떻게 하지? 아직도 식당에서 짜장면 먹고 있나? 걱정하지 마. 철수는 열심히 먹고 있을 거야. 걔, 짜장면 중독이잖아. 비 와서 길이 미끄러울 테니까 운전 조심하고. 알았어요. 조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씨. 이만 전화 끊을 테니까 어서 오세요, 팀 씨. 와, 짜장면 세 그릇에 짬뽕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네. 이제 그만 집에 갈까? 아니야. 이미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 볼까? 저기요. 네.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짜장면 곱빼기로 먹어볼까 해요. 카스 맥주도 3병 주세요. 여기 주문하신 짜장면 곱빼기하고 맥주 3병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역시 짜장면이 최고야. 이제 팀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철수야,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할까 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빨리 와.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 너 이거 혼자 다 먹은 거야? 짜장면 네 그릇에 짬뽕 두 그릇? 하나는 곱빼기야. 말 돌리지 말고, 너 친구로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시간이나 기다렸어. 너의 절친으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 그렇지. 친구로서 적어도 전화는 해줬어야지. 지금까지 이것들을 먹음으로써 널 기다릴 수 있었어. 그래. 짜장면 네 그릇에 짬뽕 두 그릇. 하나는 곱빼기라니까. 그래, 곱빼기. 알았어.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너를 달랠 수 있을까? 짜장면 네 그릇하고 짬뽕 두 그릇하고 맥주 세 병을 계산함으로써. 다? 왜? 싫어?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역시 넌 친구로서 괜찮은 놈이야. 나가자. 수진아, 여기야. 비 많이 온다. 빨리 타. 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왔네? 어? 철수도 있네? 철수는 잠들었어. 글쎄, 내가 많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니, 짬뽕 말고 짜장면! 잠꼬대도 하네? 철수 요즘에 굉장히 바쁘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4시간이나 기다린 거 보면 참 괜찮은 애야. 근데 철수는 뭐 하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글쎄, 짜장면 세 그릇에 짬뽕 두 그릇,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까지 추가해서 먹고 있더라고. 뭐? 짜장면 세 그릇하고 짬뽕 두 그릇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짜장면 곱빼기까지?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 짜장면 곱빼기 추가요. 아직도 잠꼬대하네.